사실 있어서 난 에레 여인님, 이제 예배당에 가실 시간입니다. 에레 여인님. 제가 또 미안해요. 요즘 들어 계속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져서. 아닙니다. 감정이 옅어진다는 건 엘의 여인님이 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엘과 가까운 존재. 내 기억과 자아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예배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 당신이. 괜찮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두통이.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엘의 여인님이 잘못되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신의 대리인 엘리우스의 존속에 있어 반드시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존재. 왜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아. 저, 제 옆에 계시던 분들은 어디 가신 건가요? 옆에 계시던 분이라면 신녀님들 말씀이십니까? 그분들은 이미 예배당에 계십니다. 신녀님들. 내가 그분들께 이토록 애틋한 감정을 가졌던 걸까? 서두르셔야 합니다. 곧 예배가 시작될 테니 어서 채비하시지요. 엘의 여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의 여인의 의무. 폭주로 인해 불안정해진 엘을 보듬고 나아가 엘리우스를 지키는 숭고한 일. 그러나 결국 서서히 엘과 동화되어 끝내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 삶. 당연한 일이야. 엘의 여인으로 선택된 그날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되었는걸.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선택했어요. 엘의 여인님, 무슨 소리를. 긴 고민 끝에 그들과 함께 가기를 택했죠. 온전하게 완수된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에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 가기를 나 스스로가 바랐기 때문에. 너와 나는 많이 닮았군요. 따라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결국 사라졌어야 했을 존재라는 점. 그러나 엘이 폭발한 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겹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연히 만들어낸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아이님. 이제 설명을 들어야겠네요, 엘의 여인. 아니, 하르니에 씨. 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엘리시온으로 오셨을 때 아이님을 이루던 엘의 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포탈이 작동되었을 때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원숙의 힘으로 부족해 내가 가진 엘의 힘을 끌어다 썼던 건가? 아이님을 이루는 엘의 힘은 특정 속성의 힘이 아닌 정순한 여신의 힘 그 자체. 제가 다룰 수 있는 엘의 힘을 아이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 기억이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건 너였군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자아를 찾으셨으니 깨어나는 게 수순에 맞습니다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시는 이유는 아마 아이님 내면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면 말인가요? 엘의 의지를 반영하는 힘. 아이님이 깨어나길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한시 바삐 일어나고 싶어요. 다른 동료들이 무사한지 확인도. 아이님!